자, 이내리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 DIV 한 다음에 제가 섹션 한 다음에 해볼게요. DIV 섹션.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바디라고 해볼게요. 자, 바디의 컬러는 레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바디의 컬러고요. 얘는 누구 컬러예요? DIV 거고 얘는 섹션 거예요. 저는 분명히 바디만 콕 집어서 바디의 컬러를 레드라고 하라고 했는데 다 고쳐졌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분명히 자 바디 밑에 있는 자 바디 DIV 그다음 뭐예요? 뭐 섹션 요 녀석들한테 제가 보더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보더 블랙 그 다음에 패딩 그 다음에 한 30픽셀 정도? 자 이렇게 계층적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여러분 마치 산 같죠? 얘네가 뭐예요? 얘가 이제 산의 여기가 산 정상이고 섹션이 산 정상이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바디 위에 뭐가 얹어져 있어요? DIV가 얹어져 있고 DIV 위에 섹션이 얹어져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는 분명히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보더 해볼게요. 보더 한 다음에 여기에 바디의 보더 컬러는 뭐예요 여러분? 보더 컬러? 네, 보더 컬러 핑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야 밑에다가 해야 되는구나. 밑에다가 해야 돼요. 네. 자, 보더 컬러 저 지금 바디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오직 누구만 바뀌어요? 얘만 바뀌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얘만 바뀌는데 왜 하필이면 컬러는 왜 다 따라하냐고 얘네들이.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으면 되게 예리하신 거예요. 자, 그거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맨 처음에 이거 가지고서 이 바디가 아 바디한테 뭐 주면은 그 밑에까지 다 영향받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얘는 오직 누구만 찾아가요? 한 명만 찾아가는 거예요. 다만 요 DIV의 컬러가 기본적으로 블랙이 아니라 인헤릿이에요. 인헤릿이 뭐죠? 상속이란 뜻이에요. 상속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DIV는 컬러에 대한 개성이 있다 없다? 없고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네. 기본값이 인헤릿인 게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맞춰보세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마진 해볼게요. 마진 20 줬어요. 자 그럼 누구한테만 마진이 들어갔죠? 바디한테만 마진이 들어갔죠. 자 이게 잠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바디 밑에 누구 있어요? 섹션이죠. 자 섹션에다가 보더 컬러를 이네리스로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네리스 뭐예요? 누구 따라하겠다? 섹션의 부모가 누구죠? 잠깐만 바디 밑에 섹션 맞는데? 잠깐만 바디 밑에 섹션 보더 컬러 이네릿 아 왜 안 따라해? 바디 섹션 어? 아 그러네 DIV네 죄송합니다 바디의 자식 DIV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지워볼게요 그렇다면은 DIV의 보더 컬러가 기본값이 이네릿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자, 또 맞춰보세요. 폰트 웨이트 볼드를 저는 분명히 누구한테만 줬어요? 바디한테만 줬죠. 근데 다 따라하죠. 그렇다는 것은 모든 엘리먼트의 폰트 웨이트 기본값은 뭐라는 거예요? 이네릿.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저는 뭐다? 30픽셀 줬어요. 저는 누구한테만 줬다? 얘한테만 줬죠. 그런데 다 따라한다는 것은 뭐다? 모든 엘리먼트는 기본 그 폰트 사이즈의 기본값이 뭐라고요? 이네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릿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 이제 끝이에요. 자 여러분 A는 여러분 다른 거에 비해서 자 스팬이랑 A 이거는 둘 다 인라인 엘리먼트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런 특징이 안 달려 있는 거고 얘는 특징이 있는 건데 딱 보세요. 자, 딱 봐도 여러분 A는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A를 평범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평범하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블랙이라는 개성을 가진 거예요. 얘가 남들과 진정으로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제가 바디에다가 컬러 레드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뭐다? 평소에 개성이 없었던 이 녀석은 뭐예요? 1, 2, 3은 대세를 따르죠. 근데 이 A는 대세를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그럼 얘들 진짜 평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이네리스로 하는 거예요.
A를 진짜 평범하게 만들려면 이내리스를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취업해서 야 이거 A 색깔 좀 너무 튀는데? A 이걸 보더니 A 색깔 너무 피는데 야 A의 색깔 좀 빼봐봐 하고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블랙으로 칠하는 건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진정한 색깔을 빼는 건 뭐예요? 이내리.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거 언더라인 좀 빼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 거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내리시였습니다. 마지막 정리. 이내리의 대표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텍스트 얼라인,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그 다음에 레터 스페이싱,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여러분 이게 이내리신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이버 안에 컨트롤 U 누르면은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만약에 이게 이내릿 아니었으면은 요거 글자 전부 하나하나 다 바꿔야 돼요. 만약에 폰트가 바뀌었을 때. 근데 이내릿이기 때문에 여러분 폰트 바꾸려면 어디에다가 주면 돼요? 바디나 HTML한테만 폰트 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싹 따라가겠죠. 네, 됐습니다.